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마포 만두 시리즈 중에서 마포 개성 통만두 해가지고 이제 그 동글동글하게 비빔밥보다는 기본 그 교자 만두를 이렇게 접은 거죠. 자, 그렇게 되는 마포 만두 합정점에서 나온 뭐 PB 상품인지 모르겠어요. 500g에 한 5,000원대 가격 판매되고 있고요. 760kcal 되어 있습니다. 만두 뭐 국산은 돼지고기 14% 정도, 뭐 많은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우림푸드에서 나왔고요. 전자랜드 해동시켜서 드시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5회 제공량입니다. 당류는 한 20g 정도 들어가 있고요. 나트륨도 한 100% 정도 되겠네요. 다 드시면. 자, 제주일자부터 되는 냉동에서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조일자는 7월 18일 되는데 전자레인지보다는 찐만두기. 개인적으로 군만두로 먹어보려고 합니다. 이런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 하게 드시면 조금 맛은 별로인 것 같은데, 자,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만두인데 교자만두로 가져다가 끝에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, 자, 뭐 만두 김치만두, 이제 그때 막 개성 손만두구나. 개성 손만두인데. 자, 여기 보시면 돼지고기, 밀가루, 들기름, 양배추, 조금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데 김치는 안 들어가 있고요. 고춧가루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는 제품인 것 같네요. 자, 그럼 군만두로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운데 벌써 탔네. 이거 좀 좋대. 이건 한 것까지는 아니고 좀 자삭하게 익은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맛있게. 수리만두로도 맛있겠죠? 자, 좀 빨리 맛있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워갖고 왔는데요. 자, 하나 먹어봤는데, 아, 미리 먹으면 안 되는데. 자,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자, 교회 있고, 일단 하나 그냥 먹어봅시다. 아, 만두가 맵습니다. 매운데, 아까 겉에 보는 것처럼 그 김치가 들어가 있어서 매운 게 아니고요.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맵네. 또 이렇게 매운 것도 이제 김치 만들어가지고 김치 자체가 좀 매고 그런 걸 뭐 봤지만, 물론 뭐 양배추 들어가고 고춧가루 들어가면 김치랑 비슷하긴 하겠지요. 하겠지만 이게 좀 상당히 매콤합니다. 매콤해가지고 매워 싶은 생각. 영상 옆에 있는데 이런 사람 못 쓰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맛있긴 한데, 더운 여름이라서 그런지 매운 게 좀 식긴 하네요. 좀 작은 사이즈고요. 보통 만두 같은 거, 이런 거 야끼만두 아니면 뭐 군만두 같은 경우 그 간장 뿌려가지고 거기다 고춧가루 뿌려서 많이 뿌려가지고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,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간장 안 찍어도 그냥 간간한 정도가 좀 매울 정도로요. 보통 뭐 매운 불닭볶음면까지는 아니지만 미반이 허합니다. 네, 그런 거 감안하셔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한번 드셔보시고, 아니면 뭐 별로 추천하는 제품까지는 아니니까 참고해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, 매워. 이래서 매운 만두 줄까? 응. 아, 내가 여기 앉을 거야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